이제 저 아무튼 30분이 곧 돌아온 게 요놈 배우고 바로 이어서 방자 배 그저 다 할 것이야. 예. 자. 호남자도 남은 분은 옛날 대방국이라. 같이 하십시다. 시작. 호남자도 남은 분은 옛날 대방국이라. 통으로 지리산 서로 적성강 남적 강성호고 북통 우남허니 곳곳이 승지요. 산수정결이어서 준양이가 삼겼구나. 숙종대왕 즉위 초에 사또자제 도련님 한 분이 계시대. 자 여기 숙군역을 딱딱 표시를 렴. 자 다시 합시다. 호남자도 남은 분은 옛날 대방국이라. 거기서 끊어. 네. 대방국이라 해서 딱 끊어야 돼. 호남자도 남은 분은 옛날 대방국이라. 거기서 딱 끊고. 통으로 지리산 서로 적성강. 적성강에서 딱 끊어. 통으로 지리산 서로 적성강. 여기 다 그렇게 끊어야 돼. 이거는 저기 우리 마음대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기 소리의 연장선상이요. 그러니까 호남자도 남은 분은 옛날 대방국이라. 그래서 여행이 대방국이라 해서 끊고 통으로 지리산 서로 적성강 어서 오세요. 거기서 끊어. 적성강에서 남적 강성호고 북통 우남허니 거기서 우남허니에서 끊고 그러니까 남적 강성호고 북통 우남허니 곳곳이 승지요. 곳곳이 승지요에서 끊어. 또 남적 강성호고 북통 우남허니 곳곳이 승지요. 산수정기어리어 춘향이가 삼겼구나. 거기에서 끊어. 산수정기어리어 춘향이가 삼겼구나. 끊고 숙종대왕 즉위 초에 거기서 끊고 사또자제 도련님 한 분이 계시대에서 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갑니다. 호남자도 남은 분은 옛날 대방국이라. 끊고 통으로 지리산 서로 적성강. 끊고 남적 강성호고 북통 우남허니 곳곳이 그저 허니에서 끊고 곳곳이 승지요. 끊고 산수정결이여 춘향이가 삼겼구나 에서 끊고 숙종대왕 즉위 초에 끊고 사또자제 도련님 한 분이 계시대에서 끊고 이렇게 호흡이 그렇게 가야 돼요. 마음대로 끊어서도 아니 되고 마음대로 줄줄줄 붙여 읽어서도 아니 되어요. 그리고 발음 하나하나를 꼭꼭 씹어서 완벽하게 씹어서 해줘야 돼요. 꼭꼭 씹어서. 다시 갈게요. 읽지 말아요. 호남자도 남은 분은 옛날 대방국. 이거 아니에요. 연음시켜서 그러니까 호남자도 남은 분은 옛날 대방국이라. 천천히 꼭꼭 씹어서. 자 시작. 호남자도 남은 분은 옛날 대방국이라. 통으로 지리산 서로 적성강 남적 강성호고 북통 우남허니 곳곳이 승지요. 산수정기어리어 춘향이가 삼겼구나. 숙종대왕 즉위 초에 사또자제 도련님 한 분이 계시네. 연광온 16세요. 시작. 연광온 16세요. 아 어때 소리를 같이 안 하시는 거요? 다 배웠는데. 다시 연거 시작. 연광온 16세요. 임복이 정수하고 거지 현량허니 진세간 기남자라. 하루 일기 화창하여 도련님이 소풍하실 듯이 있어 방자 불러 물으신다. 예 방자야. 예? 너희 고을 내려온 지 수삼사기 되었으나. 거기서 끊고. 예 방자야. 예? 에서 끊고
너고 내려온 지 수삼사기 되었으나 끊고 놀기 좋은 경치를 모르니 어디 어디가 좋으냐까지 북하야 돼. 놀기 좋은 경치를 모르니 어디 어디가 좋으냐까지 해서 냐에서 끊고 아 공보신 도련님이 승진은 자자 못 얻으시려고 자 도련님에서 한번 끊어주고 승진은 자자 못 얻으시려고 해서 끊고 또 저 호흡이 좋을 때는 연달아서 그냥 가버려도 돼 여기는 아 공부하신 도련님이 승진을 찾아서 못 얻으시려고 해도 돼요. 근데 도련님에서 한번 끊는 것이 호흡이 부드러워. 아 공부하신 도련님이 승진을 찾아서 못 얻으시려고 이렇게 물어보고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여기에서 끊고 나에서 끊고 고래의 문장 호걸에서 끊고 고래의 문장 호걸 명승진은 다 구경하셨느니라. 자, 저 선생님들이 여기를 붙이잖아요. 고래의 문장 호걸 명승진은 다 구경하셨느니라. 그런데 아니야. 고래의 문장 호걸 띄워주는 것이 원래 맞아. 고래의 문장 호걸 명승진은 다 구경하셨느니라. 천하지 제일강산 쌓인 게 글기로다. 글기로다 해서 끊고 내 이를 테니 들어보아라. 이렇게 하면 돼요. 저거 같이 다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자시 이해방자 시작. 이해방자야. 예. 너고 내려온 지 수삼사기 되었으나 놀기 좋은 경치를 모르니 어디 어디가 좋으냐. 아 공부하신 도련님이 승진은 찾아서 못 오시려고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고래의 문장 호걸 명승진은 다 구경하셨느니라. 천하지 제일강산 쌓인 게 글기로다. 내 일을 더이니 들어보아라. 이렇게 하면 돼요. 기산영수시다. 기산영수 별건곤 소부허윤 돌고 채석강명월 야극이적선도 놀고 적벽강 주야 도연명도 놀고 상산의 바돌 튀기던 사우 선생도 놀았은지 내 또한 후엽사라 동원 돌이 변시춘 아니 놀고 무엇하리 잔말 말고 일러라. 동원들이 거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동원 돌이 변시춘 이렇게 시 동원 동원 돌이 변시춘 아니 놀고 무엇하리 다시 동원 돌 동원 돌 동원 돌이 변시춘 아니 놀고 무엇하리 잔말 말고 일러라. 그렇게 저기 뭐야 의문이 나고 저기 좀 껄적지근하고 그런 자리는 저렇게 우리 맹지사님처럼 거기 저기 뭐야 수정을 받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야 돼. 그래야 그것이 팍팍 늘지. 그러놓고 긴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하는 거를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언제 고치냐고. 그래갖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저기 잘못된
저기로 내가 받아들인 지식으로 그대로 굳혀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고치려면 늦어. 너무.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옵시면 대강만 아뢰리다 까지 쭉 가야 돼.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옵시면 대강만 아뢰리다. 이렇게 다 해서 끊어. 그리고 음조를 타야지 되겠지요.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옵시면 대강만 아뢰리다. 시작.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옵시면 대강만 아뢰리다 까지 쭉 가. 한 호흡에. 동문방 나가오면 선원사가 조사옵고. 동문방 나가오면 선원사가 조사옵고. 서문밖을 나가오면 관악묘를 모셔 있어. 서문밖을 나가오면 관악묘를 모셔 있어. 망고 영웅이 어제련 듯 하옵고. 망고 영웅이 어제련 듯 하옵고. 북문밖을 나가오면. 북문밖을 나가오면 교룡산성 대봉암이 조사옵고. 교룡산성 대봉암이 조사옵고. 남문밖을 나가오면. 남문밖을 나가오면 광안루 오작교 영주각이 삼남의 제일로 소이다. 광안루 오작교 영주각이 삼남의 제일로 소이다. 삼남의 제일로 소이다. 삼남의 제일로 소이다.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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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을 들어보니. 네 말을 들어보니 광안루가 좋을 듯하구나. 광안루가 좋을 듯하구나. 그곳으로 구경 가자. 그곳으로 구경 가자. 나귀 한 장 치어라. 나귀 한 장 치어라. 그러지? 한 번 더 해볼까?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옵시면 대강만 아뢰리다.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옵시면 대강만 아뢰리다. 빨리 빨리 하지 말고.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옵시면 대강만 아뢰리다.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옵시면 대강만 아뢰리다. 대강만 아뢰리다. 대강만 아뢰리다. 대강만 아뢰리다. 대강만 아뢰리다. 동문방 나가오면 선원사가 조사옵고. 동문방 나가오면 선원사가 조사옵고. 서문밖을 나가오면 관악묘를 모셔 있어. 서문밖을 나가오면 관악묘를 모셔 있어. 망고 영웅이 어제련 듯하옵고. 망고 영웅이 어제련 듯하옵고. 북문밖을 나가오면. 북문밖을 나가오면 교룡산성 대봉암이 조사옵고. 교룡산성 대봉암이 조사옵고. 남문밖을 나가오면. 남문밖을 나가오면 광활루 오작교 영주각이 삼남의 제일로 소이다. 광활루 오작교 영주각이 삼남의 제일로 소이다. 예. 예. 네 말을 들어보니. 네 말을 들어보니 광활루가 좋을 듯하구나. 광활루가 좋을 듯하구나. 그곳으로 구경 가자. 그곳으로 구경 가자. 나귀 한 장 치어라. 나귀 한 장 치어라. 예. 예. 방자 분부 듣고시 같이 이제 방자 분부 듣고 가지 난장을 짓는다. 공룡자고 옥산호편 국간금 천 황금능 청홍사 고운굴레 성물려덤 꼭따라 앞뒤 걸쳐질 끝매어 증달에 그녀 합등자 호흡이 도듬이 좋다. 못한자 골쳐도 퍼지질 툭쳐 돌려세고 말 대령어였소. 도련님 호사보소 신수족은 고운 얼굴 분세수 전이허고 감태가 증치진 머리 동백기름 광을 내어 갑사댕기드렸네. 쌍문 저진동옷 청중추마구도복 받쳐 붕홍띠 눌러띠고 만석당에다 잘잘 끌어 방전하기 붙들어라. 자리 꽃은 뜯올라 통인 방자가 벌 세워 남문방 나가실제 황하고 날개 같은 세금 당선 차르르 피어 일광을 가리우고 반두섬 남다른 길
나가실 때 기봉하고 난 안 티켈 광풍조차 아하 펄 펄 날렸과 점점 붉은 꽃보보 향풍 뚝 떨어져 상옥 깨변 내 발굽 걸음 걸음이 생양이라 일단 선풍 조화색 위절도적 도마가 이어서 더가오며 항장 수고추마가 이 걸음을 당할 수냐 서부렁섭적 걸어 광활루 당도니 당도 허여 원래는 그래야 돼. 왜냐면 하마석에선 뜬나려 그래서 하마석에선 뜬내려 광활루 올라서서 사면경치를 봐라 몰제 이렇게 하마석에 선뜻 내려 하마석에 선뜻 내려 광활로 올라서서 광활로 올라서서 사면경치를 봐라 몰제 사면경치를 봐라 몰제 그 다음에 이제 적성가를 배우지 배웠죠? 조금이 무시 조금이요 겁나게 배웠더만 적성 헤이 적성 아침 나름 아하 불러 시고 늦은 안개 헤이 늦은 안개 치고 뛰어 바게 내려와 어 찍어줘 시작 이야 어 그 다음에 네 번째 박 아 어 어 아 어 어 이꼬 이꼬는 각 1박씩 5, 6박 이꼬 그 다음에 독수 거기까지 좋았어. 독수 독수 우우우우 그렇게 돼. 목이 굉장히 많지 많고 음을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가지. 다시 시작. 독수 저문 봄은 저문 봄은 저시다 화류까지 두 박이 가시작 화
노래방에서 동 동이 세 박자. 저 세 번째 박에서 시작해. 동 시작. 동 여섯 번째 박에서 동. 그다음 이제 합에서 둘러 둘러 나안디 나안디 아니야 나안디 시작 나안디 여기까지 배웠죠? 그게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 회원님들이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의 두 배를 배운 거예요. 4장단도 힘들어. 요즘 우리 회원님들이 소화하기가. 근데 8장단이면 엄청 더블로 배운 거지. 그걸 조금 배웠다고 하면 안 돼요. 엄청 많이 배운 거야. 여러분들이 소화하는 걸 생각해봐. 저 지금 못하잖아. 배운 거 하나도 못하는데 그거를 적게 배웠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능력껏 해야 돼. 다시 적성은? 적성 시작! 적성 아침 나를 늦은 난개 좋아요 기구, 요원 기구, 요원 기구, 요원 기구 하초외난, 요원 기구 시작. 골만큼만 내려와. 요한 기구. 요한 기구. 하체외난. 하체외난. 음이 뜬다. 하체외난. 하체외난. 그렇지. 임고대를 일러 잇고 헤이 임고대를 일러 잇고 임고대를
치고서 나와. 안 맞아 안 맞아. 어디서 어떻게 배웠어? 본주요 난 다섯 여섯 박에서 저기 요난 나오고 주가 네 번째 기둥에 맨 마지막에 붙어야지. 다시 분주에너 시작. 자 다시 본 바로 순식간에 올라가지. 부혼이 아니야 본 요거야. 순식간에 팍 올라가야 돼. 뭔 말인지 알아? 자 시작. 본 주요 난 다시 유한기구 하최외난 헤이 요한시다 요한기구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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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최난 어디서 배웠는지 충분히 먹어서 오륙박에서 해야 되는데 왜 거기 오륙박이 안 떨어지게 그렇게 배웠어? 본주요난 시작. 여기가 이제 비교적 여기가 이제 쉬운데지 본청을 이제 찾아서 온 거야. 이제 한 음 더 높은 위에서 본청으로 온 거야. 광활 누흐를 여름도 시조 같은 그 창법이 나오잖아. 자, 광활 누 누흐를 이름 이희로 이름 이희로 구나 이름 이로구나 시작. 이름 이희로 구나 하는 거지.
어렵죠. 네, 거기까지 가면 저기 반동강이가 조금 넘게 해서 끝난 거야. 이 노래에 이 적성가에 반동강이가 조금 더 친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동강이가 반동강이 하고 두 장단이 더 진한 거야.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이거는 청아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쭉 빼면서 하면은요 봄날 정말 그 안개가 쭉쭉 들판에 꽃안개가 저기 핀 그런 거 꼭 막 그 오동색인 뭐 이런 거 오동나무 지금이니까 원래는 그때쯤에 막 오동꽃이 핀다고 보라색 안개를 쫙 들었는데 쫙 편해서 오동나무 진짜 그런 저기로 이렇게 노래를 해줘야 돼. 그럼 그리고 그 자각달로 되게 저기 뭐야 저기들은 전부 다 까 그 저 빨간 단청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각달로지. 우리 정자들이 다 기둥이면 빨갛게 칠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나무색으로 그냥 저기 회색이나 뭐 나무색으로 그냥 놔두든지 아니면 빨갛게 칠합니다. 이게 자각 단청으로 칠하니까. 요한 기구 하최외난 헤이. 기교 아니네. 기구. 요한 기구 하최난 헤이. 요한 기구 하최난. 그렇지. 임고대륙을 일러 시작. 자각 시작. 자각 달로 계속 해야 되겠구만. 그 뒤에 것은 쉬워. 광활루도 좋거니와 시작. 광활루도 좋거니와
시험에는 오늘도 여덟 장단을 배운 거야. 그렇게 하면 다음 주에 여덟 장단 하나, 그치, 여덟 장단 마저 배워버리면 되는 거지. 네? 다음 주에 못 온다고? 다음 주에 다 못 와? 영상 내가 보내드릴게. 그럼 그때 가서 또 한번 봐줄게. 뒤에. 요한기구 하체회난 헤이 요한기구 하체회난 이제 되었어. 거기 이제 음체 뺐어. 임구대를 일러 잇고 기다려. 임고대를 일러 일러 같은 음이야. 일러 잇고 차각 달루 계면 같은 거 염색 들이면 안 돼, 물 들이면. 그럼 소리가 어룽지지. 음계가 저기 온전하게 가들 못 오는 것이에요. 예, 선율이 진행이 그런 것 보고 저기 염색됐다고 그래. 염색됐다고. 물 들었다고. 뭔 물? 계면물. 계면물 들어버리면은 천상스럽게 변해야. 맨날 울고 짤고 징징거리고. 그런 음정 딱 거기에 음색이 그 비루한 음색이 거기 깨들면 안 돼. 우쪽 음색은 씩씩하고 우아하고 그러고 뭐라 그럴까 깨끗하면서도 어쩌기 좀 그러잖아. 좀 이 우조는 우리들이 겁나게 좀 같은 적이라도 좀 높이 사는 음계야. 흔치 않지 흔치 않지. 징징거리지 않고.